고창재벌 축제 특집 조능희 건세상 공개방송.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고창. 오늘은 이수진 씨랑 함께해서 좋습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따라 고창까지 오는 발걸음이 너무 네네네. 가벼웠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네. 올해는 네. 정식 명칭도 좀 길어졌네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풍천 장호와 함께하는 고창 갯벌 축제. 아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 간단했는데. 더 붙었네요. 오, 네. 네네. 고창이면 또 네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더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신나게 막을 올려. 보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멋진 가수입니다. 베이로 씨의 무대로 출발합니다. 폼나게 살 거야. 만세! 만세!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세상 하루를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다 내가 될 거야. 따라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혼나게 혼나게 살 거야. 혼나게 사시는 분만 함성. 한 번만 더 함성. 멋지게 살 거야. 어차피 사는 인생 천년을 살아도 내 사랑 백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내가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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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혼나게 나게 살 거야. 겁나게 살 거야. 야, 뭐든 야. 시작이 좋아야 하는데 믿고 맡길 수 있는 맞습니다. 가수 누구냐? 바로 베이로 씨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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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자주 하시던 레파토리 네. 그 우리 몸에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거 먼저 하실 줄 알았더니 아, 그랬어요? 아 폼나게부터 시작해줘가지고 아, 네. 이건 네. 맨 마지막에 부를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폼을 딱 잡고 네. 노래를 시작을 해서 끝날 때 신태불이 만세 이렇게 해야 딱 어울리죠. 그렇죠? 네. 악수 한번 합시다. 네. 자 배로 씨는 여기 뭐 고창 갯벌 축제
와보신 적 있으시죠? 갯벌 축제는 오늘 처음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고창의 모양성 축제가 해마다 거의 봤었고요. 네네. 동호 해수욕장 있었고. 네네. 그때 고창에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예. 아, 그렇죠. 풍천 장어 축제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배로 씨가 안 가본 데가 없어 사실. 아, 그렇죠. 그러면 네? 전국을. 아니,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요. 네네. 동호 해수욕장에 막 저녁에 우리가 그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저녁에 주로 행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낮이 좀 일찍 가다 보니까 여기가 동호회 숙장인 거야. 바로 옆에가. 여기까지 갔다 왔어요. 네. 아, 여기를 왔다 갔었구나 하는 걸 내가 그렇죠. 와서 느꼈거든요. 선우사가 또 뒤에 있고. 그렇죠. 선우사 또 유명하죠. 네. 네, 맞습니다. 호점 갯불 바로 앞이고. 예, 아, 저기 뭐야. 일단은 이런 곳에 오면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음식 막 또 이렇게 빠질 수 없잖아요. 당연히 풍천 장어죠. 네, 선배님 드셔. 안 그래도 장어탕 막 먹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네. 11,000원 합디다. 11,000원. 아, 그래요? 네. 네. 아, 제 친구 이름이 21,000원인데 11,000원이라 다행이네. 네. 네. 맛있었어요. 네. 아, 그런데 배우로 씨는 뭐 네네. 음식 하면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좋은 음식이 어디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제가 이제 가수 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 1980년대 그렇죠. 막 이렇게 초반 그랬었는데 그때는 지역별로 음식 색깔이 있었어요. 아, 네. 정말 차이가 났었어요. 네네. 전라도 음식, 경상도 음식 그렇죠. 특히 그 차이가 나 강원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전국 각 어디 가든지 다 맛있고 맛이 평준화가 됐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이게 참 세월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 잘 살기에도 돼 있지만 맞아요. 음식까지도 이렇게 그렇죠. 아,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네. 다 맛있어요. 그래도 고창만의 예, 그 특이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고창 복분자 한 잔하고 풍천 장어를 그냥 쫙 먹고 나면 수박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집에 뭐 요광이 깨진다 어쨌나. 아,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로 씨의 노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아, 우리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나 그 노래 뭔지 알아? 뭔지 알죠? 나는 당신이 해벌나게 좋다. 네. 자, 부탁합니다. 네, 나는 당신이 좋다. 당신이 날 별로라지만 난 당신이 좋다. 지금 행복도 살아온 날도 모두가 당신 덕이요. 날도 많고 달도 많은 세상 속에서 나 하나만 믿고 살아온 당신. 당신과 함께한 그날들이 나는 참 좋다. 젊어서 지금까지 살아나면서 내 곁에 있어준 당신. 당신은 나를 별로라지만 나는 당신이 참 좋다. 당신이 날 별로라지만 난 당신이 좋다. 지금 내 곁에 당신이 있어 내게는 행복이라고. 말도 많고 달도 많은 세상 속에서 나 하나만 믿고 살아온 당신. 당신과 함께한 그날들이 나는 참 좋다. 젊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어준 당신. 당신은 나를 별로라지만 나는
사는 당신이 참 좋다. 나는 당신이 참 좋다. 나는 여러분이 참 좋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나 아닌 물론 다른 가수들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아내하고 저하고 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내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줄을 그때 경험을 하고 보고 느꼈어요. 아, 우리 아내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얘기죠.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사는 일들 하루 종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난 당신이 참 좋다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나한테 내가 별로랍디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노래는 이 노래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가는 척할 테니까 여러분 앵콜 계속해 주시면 또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재수가 있는 노래, 행운이 오는 노래, 복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불러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99.9입니다. 99.9! 붙잡아 내 뒤를 꼭 잡아 보기엔 소박하고 계산은 흐리지만 당신 하나쯤 행복하게 할 수는 있어. 멋진 옷에 좋은 차 부러워하지 마. 빈수레! 빈수레가 하나 둘 셋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 없는 마음 하나로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서툴지만 당신 앞에선 누구보다 남자답지. 번제를 한 겉모습 거기에 속지마. 빈깡통이 소리가 크지.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 없는 마음 하나로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속이 꽉 찬 남자 99.9 사랑도 99.9 거짓 없는 마음 하나로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야,
콘서트를 해도 되시는데 이 정도 노래 듣고 또 보내기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은영 국장님 앵콜 소리가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차이가 있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자 이쪽 앵콜 이쪽. 아까는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데. 네 똑같아요. 저기 아까는... 네. 조금 이쪽이 분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한 번만 더 하면. 이쪽이 한 수가 더 많은데. 어 근데 그렇지. 어. 예. 한 번만 더. 자 시작. 네 만족하시겠습니까 선배님? 네, 네네. 웃자고 하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냥 그럼요. 좋아서 앵콜이 주신 앵콜인데 내가 감히 어쩌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까요? 네네. 그러면 앵콜 정해 듣겠습니다. 우후! 신터. 브림! 나이스! 좋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터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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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터부리야 압구정 강남거리 여기는 어디냐 수우리는 어디 가고 미스김만 있느냐 쇼인도 옛말에 큰일 오해 제품에 춤을 추네 사리야 보리야 같이야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곳을 왜 찾느냐 복수담의 등장 김치의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만 너와 나는 한국인 신터부리 신터부리 신터부리야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터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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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터부리야 이 영등포 명동거리 여기는 어디냐 순위는 어디 가고 미스리만 있느냐 지열장의 말했니 오해제 품에 춤을 추네 사리야 보리야 콩이야 파치야 우리 몸엔 우리 건데 남의 꽃을 왜 찾느냐 고추장의 된장 김치의 깍두기 잊지 마라 잊지만 너와 나는 한국인 신터부리 신터부리 신터부리야 신터부리야 신터부리 만장! 아우 진짜 멋지십니다. 아이고 멋지셨습니다. 아, 진짜. 네. 네로 씨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언제 봐도 멋진 네네. 배로 씨의 무대였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 정말이지 그 너무 이쁜 사람들이 나오네요. 네네네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가수분들은 물론 이제 선배들의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줄 가수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미 익숙하게 얼굴을 알려주셨던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무대를 꾸미겠습니다. 네. 자, 조은영의 가요제 형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무대로 펼쳐지겠는데 말이죠. 네. 자, 이번에는 어떤 네. 분들 모셔볼까요? 두 분이 나오실 텐데요. 네. 한 분은 아침마당에서 5승을 하신 네. 최상이라는 네. 멋진 가수분과 최상이에요. 항상. 최상이에요. 네. 항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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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분은 또 모델부터 시작해서 네. 영화배우, 네. 영화배우, MC, 개그맨 네. 아주 섭렵하고 있는 네. 김동찬이라는 두 분의 가수를 모셔서 노래 들어보도록 보시면, 하겠습니다. 아, 저분들 맞아요. 거예요. 아실 겁니다. 자, 두 분이 네. 펼쳐지는데 네. 네. 김동찬의 네. 노래부터 정해 듣겠습니다. 운수 대통! 김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김익기 머리 위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당신 만나 만사형도 대박 이러구나.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도 돌아가네. 당신 오늘 운수 대통 행운 이러구나. 지금까지 개고생은 인생 수업료다. 세상을 살면서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행복이야. 세상을 살면서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대박이야. 당신 만나 만사형통 대박이로구나. 당신을 만나 자기를 만나 내 인생 활짝 피네. 당신 오늘 운수 대통 행운이로구나. 대박아 나라 대박아 나라 모두 다 대박 나라. 여러분 한 대 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당신 만나 만사형통 대박 이러구나.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도 돌아가네. Hey! 당신 오늘 운수 대통 행운이로구나. 지금까지 개고생은 인생 수업료다. 세상을 살면서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행복이야. 세상을 살면서 hey! 당신과 있는 게 내 인생 대박이야. 당신 만나 만사형통 대박이로구나. 누나를 만나 형님을 만나 내 인생 활짝 피네. 당신 오늘 운수 대통 행운이로구나. 대박아 나라 대박아 나라 모두 다 대박 나라. 박수 한번 주세요. 대박. 네. 야, 아니 형 저 네. 깜짝 놀랐어. 앵콜을 할 거면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앵콜. 야, 아니 뭐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분위기 확 달라지는데. 아니 네, 우리 소개부터 해야죠. 말 좀 네. 그만하세요. 아, 먼저 하세요. 네. 소개를 드려야죠. 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아침마당 5승 가수 트로트 가수 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하시죠. 네. 저는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영화배우, 뭐 모델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빨간 지게꾼으로 가수 박구윤과 박서진 뒤에서 춤을 췄던 김동찬 인사드립니다. 아! 야, 야 저 숨 차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숨 좀 돌리지. 나 말 좀 하게. 형, 저 누나가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 네, 예전에 내가 우리 한번 나이트에서 만났죠.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곡 또 신나는 곡 준비했었는데 네. 그때도 내려가실 거예요? 왜냐면 오늘 여기 놀러 왔을 때 진짜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흔들고 미친 듯이 따라 불러주세요. 아니 지금 축제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박수도 좀 소리가 적은 것 같고 환호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저희가 두 번째 곡 시작하기 힘든데 네. 환호 소리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신남의 함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 와. 아. 이러면 노래할 맛이 좀 나죠. 그러면 한번 여기 네. 고창이 왔으니까 네네. 여기 친구하고 싶으니까 이 친구에 관련된 노래를 한번 할까요? 어떤 거요? 천년지기. 아, 천년지기. 여러분 천년지기 다 아시죠? 네.
아시면 에이.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근데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 올해 장어 안 먹었어요? 장어 안 먹었어? 다시 한번 노래 아시죠? 아, 그래요. 드디어 올랐나 보네. 에이. 네. 아 그러면 두 번째로 천년지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나게 즐기시면서 함께 불러주시면 더욱더 신나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천년지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박수. 내려갈까요? 할까요? 박수! 좋다! 아이고 고창 너무 좋다. 아니, 보통 앞쪽에서는 좀 춤도 추시고 그러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나 나오세요. 왜? 아니 설민이만 보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안녕하세요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감사합니다 친구야 우리 울턴의 산을 가까이 갈까요?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안녕하세요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감사합니다 아, 이 누나들이 제일 화끈하시네 아, 왜 앉으셨어요? 또 추셔야지 어하, 좋다 야, 뭐요?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안녕하세요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어머니 건강하세요 친구야 우리 우천의 잔을 손 한번 들으세요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좋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야 아니 두 분이 말이죠 아니 세상에 네. 네. 좀 힘드네요 아 힘들죠 밑에 내려가셔서 네. 함께 춤을 추는데 저분하고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 제가 볼 때는 네. 내가 볼 때 우리 전에 전생에서 네. 전생에 나랑 내 와이프였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아니 옆에 저기 같이 계시는데.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네. 인상이 좀 시원치 않아요 지금. 심각해지십니다. 네. 그런데 형님 어쩔 수 없어. 내가 형님이야. 내가 먼저 결혼했어. 아 자 못 살겠다 진짜. 아 좋으시다고 오케이를 또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네. 전생이었는데. 아유 재밌게 또 네. 받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참 진짜. 자 두 분 아까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정말 멋진 분들이 오늘 네. 오셨습니다. 근데 두 분이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으세요? 아, 저희 사실 네. 이렇게 무대에서 네. 한 건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만 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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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라디오는 많이 가봤는데, 네. 근데 무대에서 이렇게 같이 한 건 처음인데. 그렇죠. 조은의 네. 가요세상에서만 뭐 이렇게 만날 그렇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니요, 뭐 솔직히 하죠. 네.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았어요. 네. 아니야,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여러분 잘 맞았죠?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잘 그러면 나중에 이 두 사람을 듀엣으로 그냥 한번 네. 발전시켜 볼까요? 괜찮아요? 반응이 별로 없네요. 한 번 더. 따로.
아유 누나들 좋아요. 아, 아니야 아니야 각자 일명? 해 각자 해. 아니 그냥 각자. 제가 이름 붙여줄게. 네. 따로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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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따로. 아, 따로, 따로. 아니 왜 제 의견을 안 물어보시고 네. 네. 그냥, 그냥 해요. 그냥 해요. 네, 같이 하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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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뭐 이 아침마당에서 그 꿈을 노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멋진 맞습니다. 무대가 아니었나. 쉽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 제가 이게 또 섬유근육통이라는 난치병을 알고 있는데 아, 네, 아, 네 맞아요. 아, 이게 근육이 좀 굳는 병이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좀 즐거우시라고 이렇게 뛰어다녔으니까 여러분 이 뒤에도 많은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 정도 열기 갖고는 안 돼요. 아, 아직까지 네. 뒤에는 더 긴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좀 더 열기를 올리셔 가지고 그렇죠. 더 화끈하게 네, 네. 축제를 즐기시고 이 방송을 네.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늦게 오시는 분들은 네. 우리 이 무대를 못 봐 가지고 아, 네. 아쉬울 거야. 이제 막 오시기 네. 시작했네요. 네. 그런데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네. 상영이 아까 말했다시피 몸이 네. 별로 안 좋잖아요. 아, 네. 고창에서 아까 오자마자 장어를 먹었는데 아. 힘이 났어요. 아 그러네. 얼굴 색깔 다르네. 아니 그래서 네. 아까 기침이 네. 났었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고창에 와서 네. 그 장어를 먹고 나서 지금 네. 기침이 멈췄대요, 여러분. 야, 야. 이 고창이 이런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말이죠. 네네. 나도 장어 좋아하는데. 네네. 네네. 둘이만 먹었네. 그러니까 아, 엄청 떠시네요. 아니요. 너무 늦게 오셨는데 네. 아, 네, 아직 2차전이 네. 남아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장어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네. 네. 이번에는 어떤 분이 또 이번에 아, 최상 씨의 노래를 아까 이제 네. 우리가 김동관 씨의 노래를 네. 들었으니까 네. 네. 이번에 최상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제 노래가 이제 네. 신곡이 내 어깨는 당신 겁니다라는 제목의 곡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곡을 할까 하다가 이 곡을 네. 선택한 이유가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감사드리는 의미로 곡을, 신곡을 낸 의미가 네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많은 환호와 또 네. 환영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감사드리는 네. 마음으로 네. 내 어깨는 당신 겁니다 제 곡 띄워드릴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 어깨는 당신 겁니다. 지나간 세월 모두 버리고 당신과 함께 하겠어. 이제부터 힘이 들 때 내게 기대오. 내 어깨는 당신 겁니다. 내 어깨는 당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최상 씨의 최상 네, 최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즐거운 축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멋있다. 감사합니다. 참 잘생겼다. 네. 여러분 자, 너무 잘생겼죠?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가수분들과 프로그램을 같이 짰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연습도 하고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을 갯벌 축제에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네. 여러분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이니까 함께 즐겨주시기. 네. 그 자 지금 막 이제부터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한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네. 아, 이 다음 분은 말이죠. 네. 네, 어떤 분인지 또 궁금합니다. 오늘 저 네. 오시다가 보면은 실종 네. 어린이를 찾습니다라고 해서 부채도 나눠주시고 또 커피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43년 만에 실종 어린이였던 분을 이제 어른이 됐는데 오산에 사셨던 분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실종된 어린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나는 자리를 직접 일선에서 뛰면서 노래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분인데요. 네네. 실종 어린이 찾기 위한 노래도 네네. 또 부르셨죠. 네, 아니 근데 네네. 그 이분께서 운동 그 실종 아동 찾기 운동을 하셔서 그 찾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사로 지금 연락이 와서 네. 그분들이 DNA로 학정적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돼서 자매다. 이렇게 예.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뉴스에도 나오셨던 분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네. 이럴 때 치시는 게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네. 하셔가지고 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네네.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네. 김명환 회장의 노래 정해드릴까요? 잊을 수가 있을까? 실종 어린이를 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고창격골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잊을 수가 있을까 말 없이 떠난 사람 이라도 올라치면 가슴 도둑이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을까 죽도록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아팠던 떠나간 사람은 잊을 수 있을까 살아생전 악한 것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기적 같은 만남을 바란 내 곁을 돌아와줘요.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아팠던 떠나간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같은 만남을 바란 내 곁으로 돌아와줘요. 기저 같은 만남을 바란 내 곁으로 돌아와줘요. 잊을 수가 있을까 말없이 떠난 사람, 죽도록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아팠던 떠나간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살아생전 딱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기적 같은 만남을 바란 내 곁으로 돌아와줘요. 와, 가사가 너무 가사. 절절하네요. 가사가 네. 애절하죠. 네. 갯벌 계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애창해 주시면 네. 익산에 계신 이은지 씨, 또 전라북도 익산에 계신 배종학 씨, 전라북도 익산시 이명화 씨, 가깝네요. 남원의 네. 서희영 씨, 정읍의 네. 김태국 씨, 여러분들 찾아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부채는 네. 특별하게 그 전라북도 지역에 실종된 어린이를 위해서 오늘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꼭 보시고 어디에선가 본 듯하다 그러면 꼭 연락을 주셔서 만남을 갖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김명환 회장님께서는 여러분 자 사실은 귀도 잘 안 들리시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쪽 신장 폐도 폐도 없으시고 예, 폐도 네네. 한쪽이 없다고 그래요.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래를 하고 계세요. 눈도 안 좋으시고.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실종 아동 찾기를 위해서 노래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지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네. 자,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노래 네. 한 곡 더 정해 들어볼까요? 조금은 경쾌한 노래로 바꿔서 네네네. 눈물의 대전역. 예, 이 노래 많이 사랑받고 있대요. 네, 가수들도 많이 부르시던데. 그래요? 예, 자, 눈물의 대전역 정해 듣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사람이 서울로 떠나가던 날 구준 비가 소리 없이 날이는 대전역 길목 하 온몸이 젖어 불빛도 젖어 너등도 젖어 있네. 쓰란 가슴을 한 잔에 담아 술잔에 비춰보는데 빈물인가 운명의 물인가 사랑 가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서울로 떠나가던 밤 그 준비가 소리 없이 날이는 달 저녁길 모 하 온몸이 젖어 불빛도 젖어 가로등도 젖어 있네 쓰라린 가슴을 한잔에 담아 술잔에 비춰 가슴이 울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무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말이죠. 그 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역 여러분의 고장 출신의 가수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또 잠시 후에는 여성 그래서 이제 그 가요제 대상을 받았던 네네. 분들 그리고 또 미스터 트롯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네. 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분들 그리고 홍진영 씨 이렇게 진행을 네네. 합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네네. 누구냐? 네네. 자 네. 이번에는 분인가요? 말이죠. 네. 우리 지역에서 정말 멋지게 활동을 하고. 노래도 정말 히트할 수 있는 노래를 또 열심히 불러주고 있는 가수입니다. 네네. 고향에 오면 뭐 어깨가 진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 이제 고향 분들 만나니까. 그렇죠. 고향 분들이 네. 또 많이 네네네네. 사랑해 주셔야 되지 네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깜짝 무대에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네. 자 조승우 씨의 무대 보고 싶다 친구야 정해 듣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놀던 그때 그 시절 소꿉장난 하며 놀던 뒷동산 지금은 아주 작은 운동장 에서 큰 희망을 품던 그 시절 돌아갈 수 없어 꿈으로만 잡는다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 앞마당에 피어있는 빈들레 꽃 오랜만에 만나 그리웠던 추억의 우정이 돌아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 보고 싶다 친구야 박수 한번 쳐보세요 자 박수 이쪽 돼요 내가 놀던 그때 그 시절 꼽장난 하며 놀던 뒷동산 지금은 아주 작은 운동장에서 큰 희망을 품던 그 시절 돌아갈 수 없어 꿈으로만 잡는다 남아있는 고창 앞마당에 피
설렜고 오랜만에 만나 그리웠던 추억의 우정이 돌아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 보고 싶다 친구야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 앞마당에 피어있는 빈들레꽃 오랜만에 만나 그리웠던 추억의 우정이 돌아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 보고 싶다 친구야 돌아 돌아가고 싶은 그때 그 시절 보고 싶다 친구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멋진 네. 무대를 또 펼쳐주셨는데요. 자, 주파수 읽어주세요. 아, 네.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지역은 FM98.3, 광주 전남 지역 FM107.9, 그리고 전북 충청 지역에서는 97.9MHz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라디오가 없어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뒤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오늘 방송분은 7월 7일 2시부터 4시까지 조은영의 가요세상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 네네. 우리 지역 가수인데 네. 이분은 네. 그 진성 씨가 홍보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 어떤 노래인데요? 울음이라고. 아 그 노래가 그 노래를 김용국 씨가 불렀는데. 아 원래. 예. 네. 오. 근데 진성 씨가 네. 친구 내가 홍보해줄게. 오. 이래가지고 불렀는데 네네. 자기 노래처럼 부르고 다녀. 어머 그러니까요. 네. 아 원래 이분이셨네요. 네 그런데 네. 진성 씨가 꼭 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요? 내 친구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 친구가 네. 고창 사람이에요. 오. 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김용국 씨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아 뒷자리는 아주 자리가 없네요. 자 먼저 노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름 깊은데 서처럼 나 잘났다 지난 세월에 울었니 끄무거리시네 어리퍼리 가진 건 없었다 말로만 한숨 들였네 어리퍼니 수많은 밤을 응어리 가슴에 한마디였네 무병자 숨기 하옵소서 주름 깊은데 서처럼 나 잘났다 지난
머리 머리 가진 건 없었던 말로만 한숨 들였네 머리 머리 수많은 밤을 은은히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명장수 머리 머리 수많은 밤을 은어리 가슴에 한만 들였네 무명장수 부디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이 또 여러분을 네. 예. 노래면 노래. 네. 예, 뭐 노래는 기본에다가 뭐가 또 많이 붙습니다만은 그리고 워낙 경연 프로그램 출신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네. 어디 출신인지 물어봐야 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같은 출신끼리 또 각별한 그런 것도 있고 말이죠. 네네. 자 이번에 또 함께 불러주실 분들인데요. 네. 예, 한유채, 주리스, 문초희 씨의 무대로 만나 보시겠는데 먼저. 네. 어떤 분부터 만나볼까요? 아 먼저 한유채 양 먼저 모셔가지고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꽃댕이 네. 사랑 정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유채입니다. 박수. 박수. 꽃바람이 따라 살랑살랑 불어오네 흐렸나 콧노래 흥겹게 들리면 얼씨구나 경사로구나 꽃댕기 꽃댕기 사랑
출연자는 누구일까요? 네, 시원시원하고 이쁜 가수 주리스를 모셔봅니다. 거프롱 치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분홍 치마에 이어서 다음 가수 문초희. 현인가요제 대상에 빛나는 문초희 가수 부탁해요. 사랑이 왔어 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다. 사랑이 왔어요. 행복이 나에게 왔어요. 꽁꽁 숨은 보물처럼 설레이던 내 사랑이 별처럼 반짝거려요. 내 마음을 흔드는 당신, 내 입술을 훔쳐간 당신, 꿈같은 사랑이 내게 왔어요. 사랑이 왔어요. 행복이 나에게 왔어요. 저리 파도 내 사랑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이 왔어요. 좋다. 사랑이 왔어요.
버려요. 내 마음을 흔드는 당신, 내 입술을 훔쳐간 당신, 꿈 같은 사랑이 내게 왔어요. 저리 파도 내 사랑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이 왔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이가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정말 멋진 무대였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들었단 말이죠. 네네. 문철 씨는 작년이었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현인가요제 네. 대상을 말씀하시려고 와, 그러시는 예. 거죠. 네. 대상 상금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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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쓰셨어요? 왕새우를 사 먹었습니다. 아, 네. 1,000만 원어치나? 1,000만 원어치나? 아니, 1,000만 원어치 사 먹은 건 아니고요. 뭐 나머지는 또 어머니에게도 아, 조금 잘했다, 드리고. 잘했다. 네. 아니, 근데 또 거기 나가려면 옷도 네. 헤입어야 되고. 그렇죠. 기억이 많이 불안해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자, 두리스리 씨는 데뷔하신 지가 꽤 되나요? 아, 저는 2020년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 네. 용감하게 데뷔를 했고요. 저는 작년에 SBS 싱포골드라는 네. 프로그램에서 난달이란 팀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네. 탑 7 안에 들었던 그렇죠.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멋지다 네. 멋지다. 아, 이렇게 네. 한유주 씨는요? 한유채 씨. 네. 저는 보이스퀸 출신의 네, 네. 보이스퀸 네, 보이스퀸의 네. 출신의 네, 한유채입니다. 예. 네. 다 이 가요제를 해 보시는 분들이 네. 또 그만큼 할 때처럼 발전을 해요. 그렇죠. 이소진 씨도 그렇잖아요. 네, 저도 보이스퀸에 나와가지고 네. 그래도 뭐 좀 올라갔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소진 씨는 마스크를 써도 아시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저 눈이 조금 큰 바람에 적을 아, 네. 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이죠. 네. 네. 이분들의 네. 노래를 한번 네, 네. 우리가 또 예. 그 따로 똑같이 네, 우리가 네. 한번 불러보고 네, 저희가 지금 네. 아, 네, 안 그래도 네. 그 이렇게 셋이 하니까 네. 뭔가 네. 그림이 되게 좋아서 네. 뭐 팀을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아, 팀 이름이 있어요? 네, 저희가 네. 급하게 네. 만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갯벌이라고 외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하나, 네. 둘, 셋. 아가씨여라. 그걸 몇 시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저희가 급조 10시간 네, 네. 아니, 다시 한 번 아무튼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뭐라고? 저희는 갯벌 아가씨여라. 아, 또 이렇게 급조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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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갯벌 아가씨여라. 네, 아가씨여라. 그 팀 이름이 아가씨여라? 네, 아가씨여라. 아가씨여라. 네, 전라도라고 해서 네. 아가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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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노래 불러볼까요? 저희는 오라버니와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트롯 메들리 준비해왔거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 출발 하겠습니다. 예. 오라버니 먼저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 아, 박수 소리가 작다. 한 번 더 박수. 감사합니다. 좋다, 다 함께 가자! 하! 날 사랑하신다 정말 그러시다니 그림 타고 빛나네 나는 월월히 날아갑니다
그대여 오라버니 오라버니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말해줘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여러분들 어서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분들 함성.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여한 없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말해줘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앵콜요? 지금 옆에서 소리가 좀 네, 작은데 앵콜 소리가 네. 들리기는 하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정말 프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에 벌레가 엄청 날아다니거든요. 지금 입에 한 100마리 들어간 것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요. 해주실 거죠? 좋습니다. 그럼 트롯 메들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사랑한 그 이름은 송각 선생님 서울에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박수! 여러분들 어떻게 내려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언덕이의 조가삼과 그립습니다. 좋다. 가죽고를 입에 물고 눈물 젖어. 못 잊을 사람아 좋다
동강 한바람에 지나보낼 수지연 군인가 노라왕이 소신이여네 그네 이사고면 누가 보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다보시고 에헤이야 대헤이야 사태를 쳐라 박수! 하!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신 분들 다 같이 합파! 낮동강 강바람에 심화폭을 스치면 군인가 노라보니 소식이 오네 그네 기사고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오시고 에헤이야 대헤이야 너를 쳐라 사태를 쳐라 이쁘다 이쁘다 3인조 네. 아 저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예, 여성 3인조의 네. 노래 들으셨습니다. 네. 각기 따로 노래를 소개해드렸고 네. 함께 부르는 노래를 또 들으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 또 네. 여러분들에게 예, 멋진 무대 예, 꾸몄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꾸며요? 오늘 네네. 스페셜로 존의 가요세상만이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을 모아서 함께 아,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요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들이 네. 정말 멋진 가수들입니다. 예, 얼굴이면 얼굴. 네, 얼굴이면 얼굴. 노래면 노래. 노래면 노래. 네, 지금 이미 네. 많은 젊은층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네. 사랑을 해주는 네네. 가수들입니다. 아, 이분들이 그 네. 미스터 더 트롯. 트롯. 두. 네. 그리고 또. 불타는 트롯. 맨. 오, 네. 여기서 네. 아주 굉장히 높은 그렇죠. 순위까지 올라갔다고. 네네네. 네네. 이분들 한번 만나보실래요? 먼저 영호 씨부터 초대를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우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가 많다건 놀리지 마소 마음은 아직 청춘이라오 좋은 옷 비싼 옷 멋도 좀 내고 싶다오 비록 몸이 아파도 얼굴은 웃어야 해요 친구도 가족도 자주 만날 수가 있지요 한 번 놓았다 가는 인생 미련이야 남겠지만 사랑하는 너와 나이에 청춘이 남아있잖아 나이가 많다고 기죽지 마소 아직까지 우린 짱짱하다오 등산도 운동도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오늘도 청춘
비록 몸이 아파도 얼굴은 웃어야 해요. 친구도 가족도 자주 만날 수가 있지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미련이 안 남겠지만 사랑하는 너와 나이에 청춘이 남아있잖아. 나이가 많다고 기죽지 마소. 아직까지 우린 짱짱하다오. 등산도 운동도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오늘따라 엄마 얼굴 눈물나게 보고 싶지만 이 다음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청춘이라네. 나이가 많다고 기죽지 마소. 아직까지 우린 짱짱하다고. 우정도 사랑도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아니 오늘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호군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도 청춘 이어지는 노래, 영호와 강세민이 함께하는 노래 밤열차 정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뜨거운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람 빈 가슴 부여잡고 차창에 기대어 밤이 슬내리는 창밖을 보면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울음소리 나를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 풀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박수! 아, 아버지 춤 잘 춘다! 예!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뜨거운 눈물 흘려야 하는 사람 빈 가슴 부여잡고 차창에 기대어 밤이 슬내리는 창밖을 보며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는데 기적 소리 울음소리 나를 울리네. 이제 가면 못 볼 사람 보고픈 사람 다시 오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아쉬우면 안 됩니까 말을 해줘요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밤열차는 미련 없이 떠나가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강설민이 함께한 밤열차였습니다. 이제 강설민의 노래 정해 듣겠습니다. 오늘처럼 별이 국장님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물 한 잔 한 모금만 좀 아 그래라 예. 제가 감정 잡아야 돼 가지고 네. 한 모금만 빨리 먹고 네, 그래 자, 물, 감사합니다 네, 물 한 물 한 잔 먹고 네. 네. 계속 노래로 달립니다 네 이게 좋죠 빨려 네 계속 달리겠습니다 네 자 물 다 마셨냐 아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네. 사랑하는 나의 설민 열차 사랑합니다 네 자 강설민의 노래입니다 오늘처럼 별이 내리면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오늘처럼 별이 내리면 떠오르는 너의 그 모습 추억에 물든 예쁜 그 미소 자꾸만 생각이 난다 바람결에 감춰둔 마음 구름 속에 떠오를 때 나를 스치는 너의 그 향기 이 밤도 빠져든다 그건 사랑이었네 그건 운명이었네 쏟아진 별빛 아래서 너의 이름 외쳐본다 은하수에 비친 그 얼굴 오늘따라 그리운 얼굴 지울 수 없는 추억에 젖어 나 혼자 잔을 비운다 그건 사랑이었네 그건 운명이었네 쏟아지는 별빛 아래서 너의 이름 외쳐본다 은하수에 비친 그 얼굴 오늘따라 그리운 얼굴 지울 수 없는 추억에 젖어 나 혼자 잔을 피운다 나 혼자 잔을 피운다 오늘처럼 별이 내리면 강설민의 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노래
설 강설민과 오성이 함께하는 노래입니다. 고장난 벽시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하이파이브. 안녕하세요, 오성입니다. 세워라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시는 분들 다 같이 불러주세요. 한두 번.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창의 가수 우리 오송군의 성빈지안입니다. 어? 일장춘몽입니다. 아 일장춘몽이랍니다. 네. 네. 네 수다동에서 왔습니다. 네 일장춘몽. 아마 이 세상을 한바탕 꾸밀지도 몰라 깨어나면 아스라이 봄날처럼 아주 짧은 꿈 아마 인생이란 한바탕 꿈일지도 몰라 알고 나면 아스라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꿈 누구나 딱 한번 놀다 가는 인생 걱정만 짊어지고 가나 지나간 일을 지난 날에 모두 내려놓고서 오늘을 살아야지 사랑만 해도 부족한 세상아 한바탕
거야. 누구나 딱 한 번 놀다 가는 인생, 놀지도 못하고 가나. 해나리 피고 지은 달래 벚꽃 소리 날리면 꽃놀이 하러 가야지. 사랑만 해도 부족한 나의 세상아 한바탕 웃는 거야. 한바탕 웃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가 일장춘몽이군요. 네, 6월 28일에 발매됩니다. 아, 진짜요? 네. 따끈따끈한 신곡이네요. 네. 제가 작년에 텅 빈 잔도 여기서 네. 처음 공개했는데 오늘 일장춘몽도 네. 저의 또 고향 수다동에 또 와가지고 아, 네네네 부를 수 있어서 고향이에요. 근데 춤을 보니까 네. 역시 네네. 아이돌 출신 맞네.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부러워요, 진짜. 아, 그래요? 네. 강설미 씨는 네네. 춤을 춰본 적이 있으시나요? 춰본 적은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네. 몸놀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근데 사실 비밀인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셋이서 노래를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안무를 설민이가 다 짰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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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실력자입니다. 자, 자기소개를 맞아. 한번 해볼까요, 멋지게? 네네. 우리 조금만 멀리 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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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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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뽀송뽀송 트로트 가수 오송입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귀공자를 꿈꾸는 여러분의 눈빛 프린스 강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트로트 독종부에서 체중 36kg를 감량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린 트로트 가수 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야, 근데 이렇게 셋이 뭉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코너에가 그 뜰 가수들이 화요일에 출연을 합니다. 네네. 그때 해서 또 뭉쳤는데 우리 이수진 씨가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일타 강사로서 또 나오고 계시는데 에, 지도를 또 해주셨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에, 맞출 수 있었는데 네네. 자, 이번에 함께 좀 네. 즐겁게 할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곡. 네, 저희가 메들리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꽃을 든 남자. 네. 아, 그 말하면 안 돼요. 아, 비밀인가요? 아, 네, 저희가 노래하면서. 네, 그러면 네, 비밀입니다. 성격이 급하네. 예. 아,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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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네. 노래니까. 예. 네. 영호, 강설민, 오성이 함께하는 메들리.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춰주세요. 외로운 가슴에 자, 다시 부르세요. 꽃씨를 뿌려요. 사랑이 싹 틀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밑에 맺힐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냐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알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꽃이 든 남자. 자, 내려오시죠. 출동! 감사합니다. 자, 나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같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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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좋다!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이 허! 허! 남자의 애간장만 태우는 여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워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자 다같이 다같이 아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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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신기루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한 번 더 가자. 여러분 제가 고창하면 자 다같이 박수 한번 최고 하세요. 맞아. 자 고창 고창이 최고야.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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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이 최고야 고창이 최고야 나에겐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없는 이 세상 나는 알았어 아유 아닙니다 당신이 내 반쪽이란 걸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있게 당신을 위해 선다면 아낌없이 소리 질러 올라간다 내 모든 걸 다 줄 거야 기대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고창이 최고 고창이 최고야 기대해도 좋아 믿어도 좋아 변함없을 테니까 당신이 최고 고창이 최고야 고창이 최고 고창이 최고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무대를 홍진영 씨 무대를 드리고 나서 네네. 클로징 무대를 따로 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할 거니까요. 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자리 가지 마시고 끝에 또 함께 부를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네. 자 정말 무대가 꽉 차다 못해서 여기저기 넘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아 너무 멋져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흥겹게 네네. 아주 네네. 너무 신나게 같이 즐겼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풍천장호 함께하는 곧장 갯벌 네. 축제 특집 WBS 오는 방송 좋은 예 가요 세상 공개 방송. 오늘은 청정 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곧장 갯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손님이잖아요. 네. 네네. 대체 누굴까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 정해 듣겠습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 얼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짱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겐 짱이랍니다 조심하세요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방이 떨어졌나 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해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가득나봐요 당신 없이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당신이 찬이랍니다. 자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손머리로 박수 한번 줘보시죠. 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잘 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쪽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게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은 척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창이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분위기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창에서 또 여러분들 갯벌 축제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예, 아 예, 아 한 번만 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한 곡만 더 하라고요? 지금 인제 한 곡 했는데 한 곡만 더 하고 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서서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렇게 이 밤에 바람이 서늘서늘하니 부는 게 공연보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많이 더우실까요? 공연 보시기 괜찮으실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바치고 싶은 두 번째 노래, 고창! 엄지척이라는 곡. 요 노래는 여러분들 요 부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엄지, 엄지척, 척! 가볼게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엄지척이라는 곡, 신나는 거? 엄지척도 신나요, 언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 쳐주시던 그대로 박수 한번 쳐보실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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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가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지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채생하고 다정하게. 매력이 넘쳐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천생 예쁜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척 평범하고 편안한 속이 깊은 이 남자, 사람 냄새가 풍겨서 좋아요.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직한 내 남자,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갈게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지생에도 가정하겠네.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자, 여러분 즐거운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감사합니다.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다치세요,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약속하고 싶어요. 꿈과 희망이 있어서 좋아요. 평생토록 나만을 지켜준다 말해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미쳐 생각이 다정다가네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매력이 넘쳐요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천생연분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 척 사랑해요 내 사랑 엄지 척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예, 아 예,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곡 더해요? 아 가지 마요. 아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 한 번 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거 뭐예요? 빵 수박 빵?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좀 챙겨주세요. 이따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신나는 곡들을 이제 계속 들으셨으니까, 약간 오늘 분위기 자체가 약간 대화하면서 하는 그런, 만들어가는 그런 가축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나는 곡들 앞서서 계속 들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잔잔한 곡 한 곡 띄워드릴게요. 고창에서 산다는 건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요 곡은 박수치느라 힘드셨으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안녕하세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한 잔 걸치셨나요 뜻대로 되는 일 없어 한숨이라도 슬퍼 마세요 어느 구름 속에 비가 들었는지 누가 알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온답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집이 부러운가요? 친구가 요즘 잘 나가나요? 남들은 다 좋아 보여 속상해져 슬퍼 마세요 사람마다 알고 보면 말 못해 사연도 많아 인생이 별거 있나요 거기서 거기인 거지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힘들고 아픈 날도 많지만 산다는 건 참 좋은 거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거래요 세상이 일어날 순 없지만 산다는 건 참 멋진 거래요 모두가 내일도 힘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이 청보리쌀. 아, 감사합니다. 꼭 이번에 또 내일 집에 가서 밥해 먹을 때 꼭 넣어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 불려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청보리쌀. 잘 먹겠습니다. 아, 역시 정말 인정이 넘치는 저희 또 우리 고창 우리 여러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앵콜 소리가 약간 시원섭섭하게 좀 나와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요거 끝나고 더 크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지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 곡으로 요 곡을 띄워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마지막 가수인데 한두 곡은 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기꺼이 못 이기는 척 아 세 곡이요 앵콜 띄워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마지막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안녕 안녕 애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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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곡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띄워드리는 곡 제 곡 중에 마지막 곡에 딱 맞는 곡이지요. 잘 가라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 좋은 일들, 안 좋은 인연들 다들 훌훌 떠나 보내버리시고 잘 가라 외치면서 잘 가라 부른다고 여러분들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 곡은 박수 더 힘차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알잖아 내가 뒤끝이 좀 짧아서 알잖아 내가 너 말고도 미니 많아서 난 싫어 간질간질 거리는 이별 이만 배쯤 배쯤 흐르는 눈물 할 만큼 있잖아 미련이 없잖아 짠짠짜잔짠 잘 가라 나를 잊어라 이까짓 것 살아 몇 번은 더 알잖아 내가 깔끔한 게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맘에 하는 얘기인 거야 비라도 부슬부슬 오는 늦은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는 밤 혀꼬인 말투로 전화하지 마라 짠짠짜잔짠 잘 가라 몇 번은 더 할 테니 잘 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난 안녕 멀리 안 나갈 테니 잘 가라 나를 잊어라 이까지 곧 이려 몇 번은 더 할 테니 잘 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난 안녕 멀리 안 나갈 테니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한 곡 더 해요? 아, 한 곡만 더? 한 곡 더? 한 곡만 더? 아니, 두 곡 더 해도 돼요. 두 곡 더?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소리 한번 질러보실까요? 사실 마지막 순서는 그 뒤에 가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제 앵콜콜 한번 받았으니까 앵앵콜까지 하고 갈까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확실히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날파리들이 엄청 많네요. 지금 잘 가라 부르면서 한 두 마리 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몸이 좋길 생각하면서 네 앵콜곡으로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실까요? 따르릉 오늘 밤에 비바람이다 따르릉 비바람이다라는 곡이 제가 작년에 나왔던 곡이지요. 그래서 요런 노래입니다. 벌레가 자꾸 얼굴을 쳐가지고 네 비바람이다. 눈부신 태양보다 뜨겁게 그깟 눈물 저 멀리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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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태양보다 환하게 반짝이는 내 인생 비바람이다. 이런 곡이고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둘이서 하는 불장난. 감사합니다. 따르릉이라는 곡을 띄워드릴 때는 이 곡은 여러분들도 같이 호흡을 조금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셔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예쁘게 찍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르릉은 이 부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네가 먼저 만나져놓고 나 탓을 하지마. 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가 나쁜 남자 나 탓을 하지마. 너무 잘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때르릉 때르릉 네 우리 언니분들은 내가 네 누나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고 남성분들은 내가 네 오빠야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때르릉 때르릉 내가 네 누나야. 요 정도만 맞춰줘서 너무 퍼펙트 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제가 한 곡 더 또 앵앵콜을 받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인사 또 안 드리고 앵콜곡 띄워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피곤하진 않으시죠? 네. 제가 또 고창까지 왔는데 그냥 앵콜만 한 번만 받고 가면 굉장히 저가 또 섭섭할 것 같아서 앵앵콜 한 번 더 조금 전에 나왔던 앵콜 소리보다 조금 더 크길 기대하면서 아셨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앵콜곡부터는 박수 더 아끼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연습한 거 기억나시죠?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포. 네가 먼저 만나져놓고 내 뜻을 하지마.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마. 지하다 잘라도 다 만나놓고 내 뜻을 하지마. 누나야 누나 감사합니다. 내가 네 오빠야 내가 네 누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갈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갈게요. 1, 2, 3, 4.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누나 내가 네 누나야. 누나 내가 네 누나야. 네 누나야. 요쯤 되면 여러분들 중간 한 번 소리 한번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오. 원, 투, 쓰리, 포. 네가 먼저 날 잡아렸지 내 뜻을 하지 마. 네가 먼저 공문이 뺐지 내 뜻을 하지 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들어놓고 내 뜻을 하지 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네 누나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봤겠지만 후회하겠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해 다 같이 자 여러분 한 번 더 가도록 해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포 너무 좋고요. 한 번 더 마지막 라스트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원, 투, 쓰리, 포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누나야 누, 누나 나 내가 네 누나야 누, 누나 나 내가 네 누나야 네 누나야 아! 자 여러분 이제 거친 공연이 끝을 달려가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분위기 한번 살아볼게요. 이쪽에 계신 분들 소리 질러! 좋고요. 이쪽 분들 준비하시고 이쪽 분들 소리 질러! 마지막 다 같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약간 지금 이 앵콜 소리가 뭔가 우리가 단합이 좀 안 됐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요거보다는 조금 더 커야 제가 또 못 이기는 척 앵앵콜 두 번째 앵앵콜을 띄워드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어요? 앵콜! 뭐라고요? 앵콜!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날이 계속 저물었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앉아계신 분들께 도우실 텐데 부채질 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고창 갯벌 축제에서 그래도 마지막 것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제 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길 잘했다라는 생각 혹시 드실까요? 그래도 홍진영에 와서 그래도 분위기 조금 더 잘 살았다라는 생각도 드실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 감사를 전해드리면서 혹시 앵앵콜곡으로 아 이 노래는 꼭 좀 들어야 되는데 사랑의 배터리요? 배터리가 제가 첫 번째 곡으로 했던 게 배터리이긴 했었는데 오늘 밤에 와이파이 사랑의 눈물비요? 눈물비 눈물비라는 곡을 생각을 못했는데 리버브 조금만 주시면 제가 MR이 없어가지고 눈물비 주르륵 내리면 내게 우상했던 한 사람 감사합니다. 잘한다. 그래도 저 가수인데 그래도 정말 큰 칭찬 너무 감사드리면서 마무리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아픔들을 대신 맞아주고 나를 지켜주던 한 사람 미안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오빠가 오 노래 잘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노래 잘하죠. 예 악수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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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애들아 너 이모 누군지 알고 손 잡는 거야? 누군지 알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 혹시 듣고 싶은 곡 어떤 곡? 사랑이 좋아. 사랑이 좋아라는 곡은 이제 부탁해요 엄마라는 드라마의 OST였지요. 이런 곡입니다. 사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올라오세요. 아 오 안녕 이거 뭐야 이거 이모 주려고 갖고 온 거야? 그냥 그냥 꼬리예요. 어? 왜 이모 꼬리예요? 이모 꼬리예요. 이모 이거 먹어도 돼요? 고마워. 근데 이모 누군지 알아요? 응. 이모야. 누군지 아는데 일단 이모야. 그치? 네. 이모 뭐 하는 사람이야? 응. 난데. 어? 응. 난데. 그래? 그러면은 이모한테 꿀 줬으니까 이모는 뭘 주면 될까? 응. 이모? 꿀 먹고요. 꿀 먹고? 노래! 노래 해야 돼요. 꿀 먹고 노래할까요? 네. 그러면 이모랑 사진 좀 찍을까? 네. 그래?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진 찍을까? 무슨 포즈 좋아해요? 어떤 나농, 포즈? 나농 팀 이거. 이거? 로봇 좋아해? 요거 파워레인저? 그러면 파워레인저 가운데 두고 찍을까? 아 그래. 됐어? 고맙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네. 알겠죠? 네. 예, 알겠어요. 조심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꿀 잘 먹겠습니다.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사랑이 좋아라는 곡. 저희가 사실 오늘 뵙고 또 저희가 언제 뵐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랑 시간 좀 보내고 가고 싶어서 지금 계속 있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사랑이 좋아. 사랑이 좋아 가슴 아파도 누가 뭐라도 난 당신이 최고야. 인생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난 당신밖엔 없어요. 인생이 나를 울게 한대도 당신이 나를 또 웃게 만드니까 다시 힘을 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이게 바로 인생 아닐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가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도 제가 15년 넘게 또 가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래를 그래 조금은 할 수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 앵앵콜곡 한 곡 남겨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세요. 네. 제가 말할 때도 노래할 때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마 사진이 잘 안 찍히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을 테니까 지금 찍으세요. 사진 이렇게 남겨놓고 보시면서 아 다음 주에 지난주에 맞다 고창 갯벌 축제에서 마지막 가수가 홍진영이었지. 아 그 친구가 이 노래도 했었고 이 노래도 했었고 이랬었는데 하면서 추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고 뭐 다음 달에 뭐 올해 말에 뭐 이렇게 해서 또 사진 추억 보시면서 추억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 웃어서 사진 찍히면은 안 이쁘게 나오니까 조금 무표정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아 이 가운데로.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큰 공개 방송에서 객석에서 이렇게 가까울 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관객석과 객석이 이제 거의 경계선이 없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이렇게 좋은 말씀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뭔가 정말
가족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는 느낌으로 아까 찍고 계시는구나. 고맙습니다. 자 이쪽 이쪽 감사합니다. 어, 생각보다 예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은 예쁘게 찍혀야 되니까. 객석에 계신 분들도 잘들 보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애겐콜곡 마지막으로 띄워드리고 이제 물러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고 부모님 말씀 잘들 알았지? 응?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오늘 이 공연이 여러분들께 소중한 추억이 되셨길 바라면서 전에 마지막 앵콜곡 제가 예전에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체인지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기요. 알아 너의 그 표정은 마치 막말을 찾는 거야. 정말 내일부터 갑자기 볼 수 없게 되면 얼마나 아파할까. 잘 가 참 너를 아꼈어. 너의 안에서 행복했어. 그 어떤 누구도 널 좋아했었던 그만큼 대신 힘들 것 같아.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빗길로의 삶은 우릴 위해 뭔가 남긴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내게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여러분 잘가 잘가. 저 객석에 계신 분들도 잘가. 조심히 가십시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멀리 떨어진 시간 속에 잊혀질지 모르지만 믿기로의 삶을 뭔가 남긴다고.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 내게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내게 네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으니까.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 잘가 잘가 객석에 계신 분들도 잘가 잘가 그렇죠 잘가 잘가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멋지다, 여러분들과 진짜. 함께 어디 가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거창 와서 여러분들과 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네. 프로그램에서 특별하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네네. 자 2023년 네. 풍성장어와 함께하는 곧장 갯벌 축제 특집으로 함께한 WBS 원음방송 조은혜 가요제장 공개방송 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네, 진짜 해마다 와도 너무 좋은 곧장 갯벌입니다. 그래서 또 해마다 안 올 수가 없는 이곳. 오늘도 많은 분들 뵙고 흥겨운 시간 함께했는데요. 네,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더 멋진 무대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이 청정 고창 갯벌의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대로는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들과 함께 네. 네, 뜨는 해를 부르면서 인사 작별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인가 세월이 데려다 준 걸 마음은 그대로인데 자꾸만 자꾸만 미련만 남네 아쉬움 남기고 흘러간 세월 사진 속 남겨진 추억을 안고 세월이 데려다 준 걸 마음은 그대로인데 자꾸만 자꾸만 미련만 남네 아쉬움 남기고 흘러간 세월 사진 속 남겨진 추억을 안고